새로운 HTML 콘텐츠를 추가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 DIV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얘를 찾겠죠? 달러 얘 해가지고 찾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점 어펜드 하면은 어디 들어간다고요? 찾은 거에 마지막 자식으로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어펜드. 프리펜드는 찾은 거에 맨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애프터는 찾은 거에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식이 아니고 다음 형제, 비포는 이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나머지는 생략할게요. 만남만 확인해 보세요. 제가 뭐 맨날 설명하는데도 헷갈려서. 자, 추가할 때는 만들어서 추가해야 돼요. 만들어서. 자, 여기서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요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거 자바스크립트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만들어도 됐죠? 이렇게 jQuery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inner HTML 했는데 그냥 만들면 되고요. append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쓸수 있어요. 세개다 추가하는 거예요. 1번 반시. 그냥 문자열을 넣어도 추가가 되고요. jQuery 객체로 만들어가지고 넣어서 추가한 거고요.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서 넣어서 추가한 거고요. 세 가지 방법으로 추가한 거예요. 자, 이건 똑같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한 5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다 했어요. 자, 이번에는 리무브하고 엠프티예요. 자, 리무브는 얘를 찾았어요. 그러면은 얘를 찾은 애까지 포함해서 다 지울 거면 리무브고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애만, 자식 자손으로 있는 애만 요만큼만 지우고 싶으면 empty예요. 이해됐어요? 뭐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점 텍스트만 삭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p를 찾았어요. 그럼 이 밑에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점 텍스트만 삭제하는 거예요. 얘는 뭐겠어요? 두 개만 삭제하는 거겠죠? 자, 확인해 보세요. 자, 다 됐나요? 다음 거 봐드릴게요. 자, 스타일 시트를 찾은 애에게 추가할 수 있어요. 찾은 엘리먼트에 추가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스타일 시트 있죠? 색깔을, 글씨를 굵게, 사이즈를 좀 크게, 뭐 이런 스타일 시트가 있어요. 그럼 찾아요. 어떻게 찾아요? 변경하고자, 요 스타일 시트를 적용하고자 하는 애를 찾아요. 그래서 얘를 변경하고 싶다. 그럼 얘를 달러로 찾으면 되겠죠. 찾은 다음에 add 클래스 한 다음에 요 스타일 시트 이름을 써줘요. 그럼 얘가 실행되는 순간 이 엘리먼트는 이 스타일 시트가 적용된 거야. 자, 그리고 추가했던 애를 삭제하고 싶으면 요 아무 색깔도 없던 애인데 빨간색으로 칠하는 스타일 시트를 점 add로 얘를 찾아서 추가하면 빨간색으로 바뀔 거고요. 점 remove 클래스 해가지고 추가한 요 이름으로 삭제하면 요만큼 스타일 시트가 제거될 거예요. 토글은
요 스타일 시트가 추가됐다, 삭제됐다, 반복하는 거고요. 요 CSS는 스타일 시트를 읽어오거나 세팅하는 거예요. 얘는 통째로죠. 얘는 하나씩 리턴 받거나 변경할 수가 있어요. 밑에 예제에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래서 봅시다. 이런 스타일 시트 하나 만들었어요. 블루로 바꾸는 거. 그리고 임포턴트, 중요를 표시하기 위해서 진하게 굵게 바꾸는 폰트. 요두 개의 스타일 시트를 만들었고요. 자, H1, H2, P를 찾았어요. 그 다음에 블루로 바꿨어요. 그럼 요세 개의 태그는 모두 블루가 색깔이 블루겠죠? 그리고 모든 div에는 임포턴트 했어요. 진하게 글씨가 나올 거예요. 크게, 크고 진하게 글씨가 나올 거예요. 자, 두개다 추가하는 방법이에요. div1.add class 해가지고 임포턴트랑 블루 두 개의 스타일 시트를 적용한 거예요. div1에. 자, 그 다음에 remove 특정 스타일 시트를 제거하고 싶으면 이름을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자, H1, P2, H2, P, toggle class, blue. 그렇게 하시면 돼요. toggle class, blue.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처음엔 blue가 없다가 버튼을 클릭하면 블루가 추가되고, 다시 클릭하면 제거되고, 그게 반복되는 거야. 자, CSS 메소드에요. 얘는 또 이렇게 놨어. 이게 뭐야? CSS가 아니네. 자, 이건 좀 이따 밑에, 다음 차트에 있대요. 다음 차트에서 확인해 봅시다. 바로 갑시다. 자, 특정 스타일 시트를 읽어오고 싶을 때 이렇게 쓰면 돼요. 읽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가 뭔지 알고 싶으면 P를 찾아서 P 엘리먼트에 백그라운드 컬러가 뭔지 알고 싶으면 CSS 백그라운드 컬러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실제 p 태그의 백그라운드 컬러가 리턴 되겠죠. 자, 셋이에요. 키 프로퍼티 네임하고 밸류 써주시면 앞에 프로퍼티를 뒤에 있는 밸류로 변경해요. 뭐 이거 기존에 했던 거랑 동일하죠. 자, 여러 개 변경하고 싶으면 이렇게 객체 쓰시면 돼요. 객체 쓰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시간 좀또한 5분 정도 드려볼게요. 확인해 보세요. 애매한 건 질문하시고요.
자, 또 확인해 볼까요? 자, 디멘션이에요. 얘들 어때요? 엘리먼트가 하나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이거 크기를 알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패딩, 보더, 마진이 다 포함되어야 실제 엘리먼트 크기예요. 그래서 이게 애매모호할 때가 많아요. 위드, 하이, 개로만은 어려워요. 그래서 제이쿼리는 명확한 크기, 자세하게 이거 하나하나 다 포함된 거, 포함 안된거 얻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이, 위드, 하이, 얘는 실제 정말 엘리먼트의 크기고요. 이너의 위드, 얘는 패딩 값 포함한, 패딩을 포함한 크기에 사이즈가 리턴되고요. 아웃 위드는 보더까지 포함된 거. 아우터 위드 중에 여기 트루 값을 넣으면 마진 값까지 포함된 전체 크기가 리턴돼요. 이렇게 함수를 따로 만들어 놨어요. 자, 요 함수들 확인해 보세요. 따로 설명 안 해드릴게요. 금방 설명한 게 다예요. 자, 확인해 보세요. 5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자, 트래버싱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 하나의 노드에서 요 보통 부모 자식 관계가 있죠. 위에 있는 게 부모고 바로 밑에 있는 게 자식이고 이후에 있는 모든 것은 자손이고 뭐 부모 자식 관계가 있는데 하나의 노드로부터 다른 노드를 찾는 거예요. 여기 트래버싱이고요. 자, 부모를 찾는 거예요. 페어런트. 자, 얘는 부모를 찾는 거예요. 부모. 부모가 뭐예요? 자, 노드를 하나 찾았어요. 그럼 얘 위에 있는 애 있겠죠? 위에 있는 노드. 요게 부모고요. 페어런츠는 뭐예요? 조상이에요. 바로 위에 있는 게 부모고 위에 있는 모든 애들이 조상이에요. 페어런츠 유틸 어디까지 만약에 얘가 div이면 요 사이에 있는 거 본인부터 요 사이에 있는 다른 노드들 찾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자, 예제 한번 봅시다. 자, 스판을 찾아가지고 점 페어런트 했어요. 봅시다.
자, 스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하나, 둘. 자, 스판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점 페어런트, 개의 부모 색칠했어요. 얘의 부모는 얘죠. 얘의 부모는 얘고요. 두 개가 선택된 거예요. 스판이 두 개 찾아줬으니까 두 개 선택된 거예요. 자, 다음 거 봅시다. 페어런츠예요. 자, 여기 뭐예요? 자식은 갑자기 왜냐면 페어런츠 스판을 찾아서 걔 페어런츠를 색칠하고 있죠. 그래서 얘 찾아가지고 얘 부모들 조상들 하나 둘 셋 넷 얘 도큐먼트예요. 다섯 개 선택이 된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util 있어요. until 있어요. 요 div 사이를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판을 찾았고요. 페어런츠 부모를 찾는데 어디까지 찾냐면 div까지 찾은 거예요. div까지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div를 찾아서 그 사이에 있는 두 개만 선택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hildren이랑 find 있어요. children 한번 볼까요? 자, div를 찾았어요. 요 밖에 div 있죠? 얘가 찾아졌는데 점 children 자식이에요. 자식 두 개가 찾아진 거죠. 자, 다음 것도 봅시다. 자, children 했는데 p에 first 했어요. 그럼 자식들 두 개 중에서 얘랑 얘 중에서 여기 클래스 있죠?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가 퍼스트인 얘만. 얘는 클래스가 퍼스트가 아니어서 선택이 안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find 봐드릴게요. 자, find는 봅시다. 찾는 거예요. 자손에서 찾는 거예요. div 자손 중에 div 하면 얘가 다 검색이 돼요. 스판인 애를 찾는 거예요. 두 개 선택됐죠. 자, 여기 별표 있어요. 별표는 뭐라 그랬죠? 네, 전부 선택됐죠. div 찾고 div 요 div를 찾은 다음에 find 별 밑에 있는 모든 자식 자손을 다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선택됐죠. 자, 여기까지 좀 확인 좀 해보세요. 한 5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시블링스예요. 얘는 형제 관련된 애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드들이 부모가 이렇게 있고 자식들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선택됐어요. 넥스트 하면 누가 선택돼요? 얘가 선택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얘를 찾았어요. 달러 요걸 찾았어요. 점 시블링 하면 누가 선택되냐면 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형제니까 선택이 될 거예요. 넥스트 하면 이거 다음에니까 얘가 선택이 되고요. 넥스트 올 하면 둘 다 선택이 되겠죠. 유틸이면 사이께 선택이 될 거고요. 프리뷰면 얘가 선택이 될 거고 올 하면 다 선택될 거고 언틸이면 사이에 있는 애들이 선택되겠죠. 자, 확인해 보세요. 잘 쉬세요.
그거 청소해도 똑같아요. 저게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돼요. 저끌때 그냥 끄면 안 돼요. 그냥 끄면 이게 차잖아요. 이게 습기가 벽에 이렇게 관에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걔가 썩는 거야. 그러니까 송풍으로 오래 켜놔가지고 얘를 다 말린 다음에 꺼야 돼요.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저 온도를 되게 낮춰요. 그럼 쓰레기가 안 돌아요. 저 청소해도 똑같아요. 왜냐면 새거 설치해도 일주일만 쓰면 그렇게 돼요. 필터? 청소, 아, 청소해서 해결 안 돼요. 저 청소 맨날 하는데, 우리가, 아, 이거 안에서 문제가 아니고, 밖에서 이렇게 공기 들어오면서 그 사이관들이 문제예요. 근데 저게 한 일주일만 쓰면 똑같아져요. 관리 잘해야 돼요. 이거 뭐 맨날, 왜냐면 맨날 나오면. 사람들은 그냥 끄고 가니까 이게 차가우니까 저기 습기가 달라붙는 거야. 여기 습기가 싸고 가니까.
존 리슨 8패. 진짜? 진짜? 구전 구전 1승 8패요. 어디에 떠? 뜨더라고요. 와이호스에 떠. 자기 본인가? 혹시 8패가 본인 팬가? 그런가 봐요. 8패. 한 번만 이겼어. 프로그램 게이머들이라 하는 거야. 나 하고 싶은 회전이 있는데. 전적 11.1%. 난 텔레비도 나갈 걸 했어요. 한 번만 이기면 나간 건데. 아, 웃으면 안 되는데. 그게 뭐 20년 전 얘기인가? 20년? 20년 전. 나도 진짜 이제 뭐 마리토만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호흡은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내가 뭐 이러라 저러라 뭐 그럴 시간도 없어요. 쭉 나가는 끝이에요. 속삭임 뭐 끝인 거야. 어떻게 하길 좀 해봐요. 두 달 남았잖아요. 두 달 동안 제이컬이 좀 나은 거 일하고 15주 정도, 아 15일 정도 스프링 나가면 끝이에요. 뭐 딴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알아서 잘 본인 챙겨야 돼. 내가 뭐 이래저래 해서 바로 안 나와서 스프링 말했지만 기존에 배운 거 다 해도 스프링만 못해. 스프링 할 수가 없어. 쓰는 것만 딱 쓰면 쉬운데 좀만 뭐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그래도 뭐 본인 안 사고 빨리 쇼핑몰 다 이력서 다 여유 있으면 참 일이 힘나요. 나중에 뭐 수색함에도 막 겹치고 뭐 하고 정신없어요. 자 이거 하면 거의 끝일 것 같은데 몇 개 안 남았어요. 이제 제이커리도 자 트래버싱이에요. 필터링 돼 있네요. 이런 메스들을 쓸 수 있대요. 필터 뭐예요? 걸러내는 거죠. 자 div 점 퍼스트 볼까요? 자 div 찾았어요. 점 퍼스트 필터는 앞에 찾은 것 중에 뒤에 선택한 게 리턴돼요. 첫 번째 걸 리턴하래요. 찾은 것 중에. 그러니까 얘만 색칠된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다음 거 봅시다. 라스트 얘는 마지막 것만 선택되겠죠. EQ 얘는 선택된 것 중에 번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0이면 어떻게 돼요? 0이면 찾은 것 중에 첫 번째 거. 1이면 두 번째 거.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점 필터 점 인트로 p 태그를 여러 개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점 인트로가 포함된 찾은 애 중에 점 인트로가 포함된 애만 변경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점 not 얘는 얘를 제외하고 다 찾는 거예요. 그럼 찾은 결과물에 점 인트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얘를 제외하고 다 찾았으니까 찾은 애들 중에서예요. 어이씨 벌써 끝나버렸네. 이거 되게 많은데 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한 2, 3분 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단뜻 끝났네. 자 제이퀄이 끝났어요. 기본 문법은 다음 주에는 간단한 예제 몇 개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이퀄이 아작스 해드릴 예정이에요.
AJAX, 아작스 아니고 AJAX예요.